네, 아직은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지난 2분기 실적은 오전 10시 조금 넘으면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에코프로 실적 발표는 안 됐고요.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기 교수님, 오늘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시장이 좀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어느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까? 그 에코프로 하면 에코프로 삼형제가 있는데 이제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또 에코프로 HN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네. 뭐 증권가 컨센서스의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한 1,600억 수준이고 뭐 영업이익은 1,390억 원 수준인데 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요. 프로비엠인데요. 지금 네. 3분기 실적 예상이 좀 크게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감소한 578억 원 수준으로 지금 기존 컨센서스 1,058억 원보다 좀 크게 하이할 예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뭐 리튬이나 양극재 가격이 또 재고 평가 손실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좀 3%까지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리튬, 니켈 등 원자력 가격도 또 3분기에 또 하락을 좀 이어갈 거라는 또 예상이 있고요. 이게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좀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내려가는 데 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2차전지 셀 재고랑 또 전기차 판매 부진 우려로 좀 하반기 출하량도 한 6% 정도 하향할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좀 약간 하반기 판가 하락이랑 또 재고 조정 좀 겪고 나면은 결국엔 좀 이익은 뭐 회복될 것이 아닌가라는 좀 희망적인 좀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리튬 가격 저점이 이제 톤당 3만 불 정도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뭐 10월까지 하락세가 좀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또 리튬 재련 마진이 좀 크게 줄어들면서 또 생산자들이 공급량 조절 좀 나서면 이게 좀 안정화될 것이라는 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좀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제 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좀 주가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그동안 많이 하락해서 이번 실적이 안 좋아도 뭐 선반영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좀 대폭 하회하는 어느 쇼크 정도의 수준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전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이버 고수 리튬 가격 최근의 흐름 뭐 어때요? 그 지난 뭐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 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단 건가요? 일단 올해는 N자를 그렸어요. N자. 네. 작년 연말부터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네. 그러면은 지금 8월, 9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봤더니 이게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더라. 네. 그리고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확대되고 있다더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리튬이 단기 반등, 가격적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존의 전망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양극재 기업들은 특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에 과연 부합할지 못할지 여부도 중요한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도 네.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사실 그동안의 실적 내용도 발표할 때마다 네.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번에 좀 우려가 됩니까? 소재주를 접근할 때는 미시적 관측보다 좀 넓게 판단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7년, 10년에 대한 청사진을 네. 보면서 지금 주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 성장성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실적과 성장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요.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까지의 실적 추세를 보게 될 때 지난 2021년도까지 해서 한 700억 영업이익을 발생하는 그냥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게 지난해 들어가지고 700억이던 영업이익이 6천억대로 무려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주가도 여기에 반응을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특히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한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천억 대비해서 7천억이라고 하면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이 한 140배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오르내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140배 정도 올라왔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2000년도 중반에 대략 그 매출이 20조였던 매출이 지금 10배 이상 성장해서 200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시연이 돼야 됩니다. 점증해야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평가와 접근을 하실 때 지금
최근 3분기 연속에서 대략 한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주가 상황도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좀 횡보 흐름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지점을 제가 앞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기관화 과정과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재료적 관점. 그러니까 앞서 테이버 거서가 얘기한 대로 전기차의 뭐 생산 능력이라든가 네. 또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좀 깊이 있고 좀 긴 안목에서의 투자 관점에서의 네.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수급 이야기할 때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오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에코프로 그룹주에만 부정적인 관점을 씌워야 할지 아니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소재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해외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종목이 간에 지금 핵심적인 것은 영업 이익률을 보셔야 된다.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원자재를 다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철광석도 마찬가지고 결국 주가의 방향성은 얘들이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조업 베이스, 원자재 가공업 베이스로 보셨을 때는 부정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5% 미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5%와 10%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가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걸 좀 더 많이 벌려서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목표 주가가 두 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실적 발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의 영업 이익률이 7%가 예상된다. 근데 8%가 나왔다 주가가 폭등했어요. 네. 근데 5%가 예상된다 4%가 나왔다 주가가 밀렸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결국 실적 발표에서는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는 증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건 대충 알고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몇 프로나 남겨 먹느냐,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라는 부분에 시장은 집중을 할게 될 거다라는 점을 조금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형 사 중에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게 뭔가 이제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고요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떻게 좀 이런 호재성 이슈가 최근에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게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엔솔을 뭐 영업이익 관련된 분야를 좀 까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분야와 그다음에 AMPC라는 보조금 분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조금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AMPC를 그 엔솔이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완성업체이기 때문에 받았었거든요. 소재는 AMPC 관련돼서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완성업체가 그렇게 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재업단이 그렇게 좋을 것이냐. 특히 이제 소재단 같은 경우에 뭐 영업이익률 조금 전에 텔러고스크가 얘기를 하셨듯이 네.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 이거를 제품을 납품받는 자동차 회사의 뭐 과거의 이제 밸류체인을 보면 상당히 박한 그런 영업이익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익률 기대를 크게 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계약 이건 별도로 없습니다. 단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대한 상장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이제 IPO 희망 가격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 감안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장을 한다는 게 어쨌든 그 안에서 떼서 그 사업부를 네, 그렇죠.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마냥 좋게 에코프로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뭐 과거에 이제 LG 화학에서 LG 엔솔 뛰어냈듯이 뭐 그런 효과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기존 주주분들 중에서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서 뛰어내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BM은 원체 뭐 기존에 이제 뭐 별도의 이제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네. 조금씩 더 사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네.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이익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에코프로 그룹주 그 안에서 사실 뭐 이 두 종목을 다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코프로를 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상장 이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말씀해 주신 것도
것처럼 그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업이익률 잠깐 말을 얹으면 네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유지할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21년, 22년도 한 12%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에코프로 영업이익률은 10% 전후입니다. 약간 10%를 상회하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영업 이익률이라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데이터로의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걸 유지하거나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아.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게 보여야 주가 상승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현재까지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영업 이익률은 그 충족됐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주가가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는 영업률이 여기서 지금 한 12% 정도 네. 나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 재료단이나 어떤 전기차 수요단에서의 그 어떤 변화가 중요하겠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건 자동차 시황이 돌아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시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결국 우리가 양극재 혹은 뭐 리튬까지 내려오는 건데 자동차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전기차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판매를 잘 한다 그러면은 많이 남겨 먹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자동차 시황을 보시면은 비싼 차보다 싼 차 네. 쪽으로 조금 마케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못 남겨놓으면은 그 부품주인 관련된 밸류체인도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좀 시황이 좀 단기간으로는 안 좋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기간으로 좀 부정적인 환경을 타개할 만한 그러한 숫자들이 또 앞으로도 발표됐으면 좋겠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의 움직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죠. 자, 김대중 고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시에는 매도 그리고 어닝 쇼크 시에는 관망 의견으로 전략을 짜주셨고요. 임순재 고수는 실적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하자. 김민기 고수는 LG엔솔의 깜짝 실적에 삼형제도 반끝. 테이버 고수는 에코프로는 BM이 알토란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2차전지 관련한 이야기를 더욱더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